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태안여행 시리즈 12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밭계 해수욕장에서 드에게 해변, 그리고 방포 해수욕장에서 꽃지 해수욕장까지입니다. 오늘 해변길 5코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정말 시원하네요. 아유, 시원하다 뭔가 춥네. 좀 가만히 있자. 아이고, 이게 어머! 박지현 씨 아니야? 오빠! 아이고, 여기서 만나다니 웬일이야? 어? 어쩐 일이야 여기는? 자요? 네. 트레킹 하러 왔죠. 아이, 그래요? 어디까지? 저기 꽃지에서 해변까지? 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갑시다. 나도 그래도 해요? 까지 가는 거.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아시는 분들 좀 만났습니까? 아이, 좁아요. 아니, 여기 살고 하다 보니까는 이 태안에는 내가 그게 너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 알죠. 예, 예.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 준비하시고 같이. 아, 가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쉬고 계신데. 아, 네. 아, 그래도 길동무가 생겼으니까. 아, 네. 더 좋죠. 네. 아니, 선생님, 저쪽에 이렇게 바위가 많은 곳 저런 데는 뭐하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물이 들어와서 안 보이지만은 물이 나가면은 저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곡산이 있어요. 그 저기가 바위가 좀 있어가지고 저기서 해산 번개가 좀 많이 나오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 TV에 나오면은, 아니, 그런 분들을 만나면 거기 가서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분들 산에서 굉장히 맛있는 걸 많이 해 드시던데. 호두개 막걸리. 아. 상 차려 주시면은. 아니,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사주시면 안 돼요? 파는 데 있네. 오빠가? 아니요, 아니요. 오빠가? 저기 드실 거죠? 아, 그럼. 나 얼마나 그래. 좋아. 근데 저 산 보이죠? 어, 어디요? 저기 앞에. 아. 네, 저 산이 이제 너머에 내가 숨겨놓은 아름다운 아주 작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 이제 저리로 가봅시다. 이제. 혼자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개인 해변인데요? 그래, 우리 특집했네요? 네네. 이제는 가서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저 조개도 죽고 막 하네요. 아, 예. 여기가 이제 겨울에는 여기에 바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제 물이 많이 바위에 붙죠. 피부에 좋다. 꿀? 예.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생고를 많이 쓰고 또 채취해서 먹어도 좋고요. 저분들은 아마 조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기하고 엄마. 예. 아유, 좋겠다. 나도 애들하고 한번 와야겠네요. 아, 보기 좋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예. 이게 피톤치드 향인가요? 맞습니다. 소나무. 아. 어, 계단 조심하세요. 어, 우리. 네. 이런 거 가지 말고 게임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준비. 네. 가위바위보. 한 계단인가요? 예. 가위바위보. 같이 타는 거잖아. 같이, 오케이, 같이, 오케이. 같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언제 내려가죠? 언제 내려갈까요? 주먹은 세 칸. 아, 주먹은 세 칸. 가위바위보. 오빠! 세 칸까지.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아. 그럼 도자기 몇 칸 날까요? 두 칸이죠. 두 칸인 거예요. 네. 아. 가위바위보. 아. 저도 갈래요. 여기가 바로 내가 숨겨둔 해변이라고. 자그마한 하네요. 야, 여기가 이제 두에기 해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양쪽에 산을 둘러싸고 자그마죠. 이제 물이 나가면은 이제 모래사장이 아래까지 쭉 있어요. 두에기요. 두에기.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해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있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개인 해변이네요. 여기서 수영하고 싶네요, 진짜. 아, 그러면 최 선생님은 수영해서 꽃집 오세요. 최 선생, 네네. 원래 코스는 이거거든요. 네. 조사만 넣으면 꽃이에요. 가깝네요. 네, 가깝네. 나는 네. 우리는 이래 갈 테니까 최 선생 수영해서 절로 오셔. 제가 수영으로요? 예, 예. 최 선생님 수영을. 제가 못하는 게 수영인데. 아, 최 선생님 수영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 표. 오케이, 나도. 아,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자,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적하고 하니까는 이제 벌거벗고 수영도 합니다. 아하. 그분들은 내가 좀. 어, 안 됩니다. 아, 네, 저 수영을. 눈이 아플 것 같아서. 어, 오빠, 오빠, 오빠. 아, 괜찮아, 이 사람아. 아, 저는 오빠 이 해수욕장 처음 왔어요. 아, 그래? 네. 여기가 이제 방포 해변이라고 해가지고 아. 안면도에서는 제일 먼저 열린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어, 관심이 없으니까. 국내 사셔도 모르는 해수욕장이 있나봐요. 그런가봐. 그러니까 유명한데. 근데 저... 여기 보면은 지금 물이 빠지고 나면 이게 돌이 있어요. 네. 근데 봉돌이라고. 아... 예쁜 돌들이 많죠. 아. 우와. 내줘, 내큰 내줘. 바다하고 바위가 아주 멋있겠네요. 멋있죠? 예. 네. 오빠, 저기 저기 긴 해변은 뭐예요? 아, 저 해변이 우리가 이제 목적지인 꽃지 해변이고. 아. 그쪽으로 좀 들어가면 방포항이 있어요. 아유. 방포항은 아주 오래된 어항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래전서부터 수산물이 좀 풍부한 곳입니다. 그 옆에 이쪽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모감주 나무, 염주 만드는 아유. 모감주 나무 아, 그 절. 예, 예, 맞습니다. 아유. 그게 좀 있고요. 어, 저기 한국에서 사람들 낚시도 하는 것 같은데. 아, 요 방파제요? 네. 이제 이게 방파제인데, 이. 낚시, 갯바위 낚시는 지금 물이 들어와서 잘 안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여기 바위가 상당히 큰 바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갯바위 낚시들을 주로 많이 하죠,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낚시도 많이 하지만은 방포항의 어선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배를 대게 돼요. 그러니까는 서로 좀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이죠. 요 앞에 두 개 선 보이죠? 네. 이게 사실은 물이 나가면은 이 하나로 다 연결돼요. 이게 이제 할미, 하라비, 바위라고 하는 서해안의 3대 석양이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바위입니다. 아, 촬영도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들어와요. 저는 꽃집을 여러 번 왔었는데요. 이 전망대는 처음 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왔더니 꽃집 해변이 한눈에 다 보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이, 잘 됐네. 근데 이제 이 전망대가 5코스의 마지막 전망대죠. 아~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또 출발해 봅시다. 아, 역시 숲속이 시원하네요. 집에 이제 손님들이 오거나. 최 선생. 네. 여기가 바로 모감주 나무. 군락지입니다. 아, 이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나무가. 예. 근데 모감주 나무는 어디에 쓰냐면은 이제 우리가 염주라고 하죠. 네. 그 재료가 되죠, 이게. 한글에 의하면은 이게 경상도나 이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자란다고 해요. 아. 태안에 이렇게 자란 것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중국에서 씨앗이 떠내려와서 여기서 자랐다 하는 말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의 그러한 어선이나 상선들이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심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군락지를 이루고 있죠. 그럼 보통은 이제 밑에 쪽에 있고 위에는 거의 없네요, 이 나무가. 경상, 경기도 쪽에도 있죠. 아, 경기도. 예. 아, 최 선생.
네네. 이 다리가 이제 꽃다리라고 하죠. 꽃다리 때 방포항하고 철제변 연결시켜 주는 거. 여기가 이제 방포항이에요. 아,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요? 네. 저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보실까요? 네. 여기 갈매기들이 심던 것 같은데요? 이 방포항이 그래도 이렇게 작지만은 유래가 있는 항입니다. 아, 여기 지명이 뭐죠? 여기 지명이 이제 승원이라고 하죠. 왜 승원이라고 하냐면 혹시 장보고 아세요? 네, 장보고 그 바다의 장군. 예예예. 예, 예. 네. 서남해를 주문잡았던 우리의 조상 장보고죠. 네. 그분의 부하가 여기에 군선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승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승원 장군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그 누군데 어느 날 명을 받고 군선을 갖고서 이제 출두로 출장을 나간 거죠. 출항을 갔다가 오랜 세월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부인이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 작은 바위 있죠. 네. 저 바위 있는 데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저 바위가 된 거죠. 그러나서도 얼마 후에 승원 장군이 군선들과 같이 오게 됩니다. 오는데 없던 바위가 생겼거든요. 순간적으로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내 부인이구나.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하염없이 부인을 바라보고 또 울었겠죠?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바위가 돼가지고 승원 바위가 된 거죠. 그래서 저 두 바위를 할미, 할애비 바위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와 실제 역사와 관련된 그런 전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양 문화에서는 이런 전설들이 가만히 보면 슬픈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삶이 팍팍했었다는 거죠. 겨울에 해가 질 때 보면은 일몰 연출을 멋있게 찍을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요? 예, 이 근방에. 아. 저 두 섬 사이로 해가 지는 장면을 언젠가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식당에 갔는데 걸려있는 예, 해넘이가 다 이겁니다. 겨울에 예예 예. 찍은 사진이에요? 예. 아, 그렇게 계절을 바꿔가면서 찍어야만 된다는 거 몰랐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동쪽에서 해가 서쪽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이쪽으로 지고 여름에는 이쪽으로 지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야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안 배우셨나요? 저도 학교에서 배운 거 따로. 최 선생. 네. 이 방포항이 오래된 항이지만은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들어오는 길목이 좁아요. 좁네요. 네. 지금 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드나거리지만은 물이 나가면은 배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배들이 바깥에서 고기를 잡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물이 들어올 때까지. 들어와서 들어오고 그때 또 나가고. 근데 현재는 그 여기 그러한 걸 타파제 저기 보시면은 방파제 쌓죠. 저기에 네. 이제 많은 어선들이 이제 정박을 하게 되죠. 여기 방포항에 그러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가시죠. 최 선생. 네. 이제 우리 목조치 꽃이 해변까지 다 왔습니다. 와. 우리 한번 기쁨의 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음껏 해도 돼요? 마음껏 하세요. 네. 드디어 나왔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와. 자. 아, 반갑습니다. 장장 한 3시간 반 걸쳐서 우리가 이 만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박주현 씨는 뭐라고 부르죠? 종준이요. 아, 맞습니다. 종준이요. 제 5코스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주면 좋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굉장히 뜻깊은 그 트레킹 코스였고 예. 너무 즐거웠는데요. 근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좀 날씨도 좋고 하니까 괜찮은데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예. 트레킹하면서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이나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 좀. 이 가족 단위로 오는 거는 좀 어린아이가 이 긴 코스를 걷기는 좀 무리고, 나이 드신 분도 충분히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걸으실 때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선셉이, 캡이나 선글라스나 혹은 이제 물. 특히 중요한 것은 당분이죠. 네. 초콜릿이나 과자류를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갖고 오시면서 걸으시면 돼요. 또 단체로 왔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인솔자가 앞으로 섭니다. 근데 걷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달라서 자꾸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맞아요. 뒤에서 한 사람이 항상 또 밀어주는, 예, 도움을 주는 헬퍼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걸었다시피 이렇게 난코스는 별로 없잖아요. 네. 다 완만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언덕이 올라가지만은 또 올라가 보면은 넓은 전망이 보여서 너무나 좋고요. 보람을 느끼죠. 맞습니다. 보람 느끼고. 다 걷고 나면은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끼죠. 만족감도 느끼고 걸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박영주 트래블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태안여행 시리즈 13편은 태안해변길 4코스 솔모래길입니다. 태안 캠핑 명소인 몽산포 해수욕장을 출발하여 달산포 해수욕장과 청포대 해수욕장을 지나 드르니안까지입니다. 박영주 트래블러는 한 걸음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태안의 다양한 여행 정보를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